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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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나피 들어라 나피면 유난 보고 있냐? 나피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인 발레가 X는 O뿐이래요. 발레집합은요, 먼저 발레집합은 뭐였지? 발레집합은 여집합 아니죠? 차집합이라 그랬죠. 맞아. P의 여집합 EQ에 다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P 여집합 차 Q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많이 이렇게 볼수 있겠어? 아니 얘들아 봐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게 P의 여집합이잖아. 많이 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왜 P의 여집합이 있고 Q가 이렇게 있었을 때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차집합이 곧 발레집합이라고 얘들아. 돼요? 그럼 여기가 존재한다는 거지. 차집합은 P여 교로 바꾸면서 Q의 여로 바뀌죠. 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지? 아니? 즉, 다시 말해. P합 Q의 여집합이 존재한다는 거죠. 드모르간. 됐죠? P합 Q를 볼까요, 먼저? P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이게 P였어, 그지? 맞아? Q가 마우부터 A인데, 맞니? 됐어요? 그게 P합 Q의 여집합이 존재한다면, P합 Q가 그러면 전체 집합이 안 됐단 얘기잖아. 되니?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양의 정수가 5뿐이래요. 네? 되겠니? 그러면 P합 Q를 했는데도 P합 Q를 했는데도 누가 없어? 5가 없어 이 안에. 맞아? 5가 여기 있었단 얘기지. 그럼 4는 포함됐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됐어? 4는 이 안에 이렇게 있었단 얘기 아닐까? 여기가 지금 A였잖아. 아니? 그럼 A가 4는 포함이니까 4보다는 커 나타요, 그죠? 하지만 5보다는 작다는 얘기였겠죠. 이해 가십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그죠? 되니? 야! 야! 윤재! 너지 그럼 임마. 고급 이외에 풀었어? 다 풀었어? 치킨만 쳐먹지 말고 다 풀어와. 될까요? 33번 됐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PQRS에 대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인데 잠깐만 이 문제는요. 먼저 모든 실수면 다 이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죠? 아니, 그러면 이 범위가 모두 이 안에 포함돼야 돼, 그지? 되니? 됐어요? 자, 그러면 가조건을 보면 얘가 A-1부터 A+1까지인 거잖아. 되니? 아니. 이 안에 0과 1이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래야 되고 잠깐만. 헤이.
이거 잘 봐. 이것도 뚫려 있고 뚫려 있지. 맞아? 이거 맨날 눈이 헷갈려서 정리 좀 하자. 예를 들어, 이건 좀 다른 얘기야. 들어, P가 있고 Q가 이렇게 돼야 된대. 돼? 근데 얘가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X는 B보다 작거나 같아. 되니? 그러면 얘들아, A가 이렇고 B가 이래야 되는 거야, 그지? 아니? 그러면 이때 A는 B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그죠? 같아도 돼, 되니? 이게 같아도 돼요, 그죠? 한번더 보자. X가 A보다 작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아, 되니? 그러니까 P는 포함 안 하고, 돼? Q는 포함해. 됐어요? 이 상황이야. 그럼 A가 B보다 작은 건 항상 됐잖아. 맞죠? 여기서.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되죠? 돼? 되겠니? 왜냐면, 얘는 안 갖고 있고, 얘는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성립, 그러니까 같아도 포함관계는 있는 거죠. Q가 더큰 거잖아. 맞니? 아, 뭐, 보내시, 잠깐만. 자, 여기서 X가 A보다 작고, 얘는 X가 B보다 작아요. 맞니? 이번엔 둘다 포함하지 않아. 아이, 둘다 포함하지 않아. 되니? 그럼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은 건 맞는데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같으면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니까. 되겠니? 됐어? 이거 맨날 헷갈리는 사람 잘 들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아. 아니? 이렇게 생긴 거죠. 아니? 이게 P고 이게 Q지. A가 B보다 작은데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야, 그지? 맞아? 아니? 잠깐만, 한번 더. 들어봐. 이번엔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해 보자. 이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요? 아니? 됐어요? P이면 Q래요. 네? 근데 어떤 실수란 말을 하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지. 어떤 하나의 값만이라도, 그치? P 중에 있는, 아니? P에 포함되는 놈들 중에서 하나라도 Q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이게 P가 봤더니 얘가 X는 A부터 이렇게 놓자. A부터 B고요. 아니? 얘가 C부터 D까지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상황이야. 아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C, D가 있었으면, 아니 이렇게거나 또는 이렇게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봐야죠. B는 C보다 크거나 같고 A는 D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둘다 같아도 되죠.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아 C부터 D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B였어. Q였어, 되니?
자, A와 B를 할 건데, 이렇게가 돼야 되잖아. 또는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보면, B는 C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B랑 C랑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죠? 왜냐면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B는 없고 C는 있어요. 돼? 그러면 B랑 C랑 같으면 P는 안 갖고 있는데 Q는 갖고 있잖아. 그럼 교집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는 된다는 거죠. 될까요? 이해가? 됐니? 이제 어떤이면, 즉, 어떤이면 교집합이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고, 어떤이라면 뭐라고? 교집합이 존재하면 돼요. 됐니? 교집합이 존재하려면 둘 다, 그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서 세 번째.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다고 칩시다. 됐니? 여기 C, 그리고 여기 D야. 됐니? 여기 A고, 이렇게 B 또는 A고 이렇게 B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쪽을 봤을 때 B가 C보다 큰건 맞잖아. 같아도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번엔. 교집합이 없잖아. 둘다안 갖고 있는데. 그잖아. 둘다안 갖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야.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는데 둘다안 갖고 있는데. 맞죠? 되겠니?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되겠니? 이거, 아니, 그러니까 두등식에서 선배들도 보면 이게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항상 많이 헷갈려 하니까. 정리해준 거야. 알겠니? 여기는 이건 맞죠? 될까요? 일단 가조건에서 요거 됐습니다. 그죠? 가조건 요건 됐죠? 맞니? 근데 지금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는 포함 관계야, 그죠? 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A-1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죠. 같아도 돼요. 둘다 뚫려 있으니까. 아니? 1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아니,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A는 0보다 커 낫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죠. 될까요? 한번 더. 얘는 이제 어떤 실수라고 떴지? 어떤 실수면 교집합이 있으면 된다며. 아니, 얘가요.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맞지? 여기까지 맞죠?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고 또는 이렇게 생겼고 잖아. 돼요? 맞니? 그럼 여기서 A-1은 1보다 작은데 같은데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되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됐나? A는 2보다 작고 A는 마일보다 크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일이고 2였던 거죠. 됐니? 여기는 0이고 1이었고요, 그죠? 아니, PQRS 다 더하면 2네요, 그래서. 되십니까? 이거 등호 잘 보셔야 돼요, 등호. 등호가 붙을지 안 붙을지. 그리고 또 하나, 모든과 어떤은요. 모든은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요. 어떤은 교집합을 의미해요, 알겠죠? 알겠니? 되십니까? 자, 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건 Q가 P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Q가 A-4부터 A 플러스 4까지잖아. 맞아요? P가
마우부터 구까지죠. 맞니? 얘가 마우부터 구까지 맞니?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A는 마일보다 커 놨죠. A는 5보다 적어 놨죠. 마일보다 커 놨고 5보다 적어 놨으니까 최댓값 5, 최소값 마일. 그 더하면 4겠네요. 그죠? 되니? 그러십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부등식 그렇게 안 어려울 텐데. 어? 사나 왜또 나갔어? 사나야 왜또 나갔어? 아, 차가 흔들려서 잘못 눌렀어요. 차가 흔들려서 잘못 눌렸어? 하나, 그럴 수가 있나? 차가 흔들려서 일부러 그 퇴장하기를 누를 수가 있나? 나가기가 아니고 다시 이어폰을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 피가 낫 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얘들아, 이거 먼저. 이 말은 충분 조건이니까 피가 포함되죠. 어디에? 낫 큐에, 즉 큐의 여집합에. 피가 큐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야, 이거 왜다 기억 못하냐? 이 상황. 아이, 야, 잠깐만, 이거부터. 피가 낫 큐면, 오케이? 요근임이라고. 요 새끼. 됐어? 피교 큐가 공집합이라고. 되니? 키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게 되니? 한번 더. 낫 P이면 Q인 게 그렇게 자주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그림이라고. 전체 집합이 있으면 P가 이렇게 있었으면 오케이? Q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라고. 되겠니? 그치. P의 여집합이 Q에 다 포함된다는 게. 즉,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P와 Q는 전체 집합임을 의미한다고. 이두 가지 표현 되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라고. 제발. 야마돌게 하네. 됐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게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P교 Q가 공집합이었다는 얘기 맞죠? 교집합이 없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 맞니? 그럼 봐. Q가요. Q는 딱 정해져 있잖아. Q는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가 아니구나.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지. 많이? 됐어요? 근데 얘는 절대값이 a보다 커 놨다며?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게 p인 거 아니야? 아, 야마돌게 하네. 아, 이 새끼 억까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되니? 됐어요? 야, 그러면 여기 보면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맞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맞아? 왜?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잠깐 만약에 얘들아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3보다 작았으면 여기가 뚫려 있었으면 갖다 둬야 돼. 이번엔 되죠.
얘는 안 갖고 있고 얘는 갖고 있으니까 교집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교집합이 없지. 그러니까 같아도 되겠니? 아, 그러니까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엄밀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고. 돼?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될것 같은데? 이건 볼 필요 없잖아. 이것보다 이게 더 짧은데, 그지? 그잖니?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니까 정수, 자연수 A의 최소 4네요. 그죠? 되십니까? 되겠니? 야, 잠깐만. 얘들아, 내말 좀. 필요충분 조건과 부등식에서 니네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야, 쭉 봐봐. 어떤 문제들이 헷갈리는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가인 너가 막 그렇게 헷갈린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안 헷갈리는 거가 무슨. 지금 다 맞았잖아. 아니, 네가 답을 맞아놓고, 얘들아, 지금 얘기해줄게. 들어봐. 레벨 1이요. 레벨 1 문제들이 올림포스랑 마플 시너지야. 레벨 2 문제들이 주로 1품 문제들이야. 레벨 3가 뭐 블랙라벨, 고쟁이, 저뭐또 이상한 문제집이 있어. 뭐 최강 TOT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문제들이야. 야, 근데 쭉 봐봐. 먼저 문제들 쭉, 그러니까 쭉 훑어봐. 그러면서 이게 걸,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안될것 같은데를 나한테 얘기해줘. 마플 몇 쪽이야? 92? 62쪽, 63쪽? 명제를 이용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판단? 이건 부등식이 아니잖아. 아, 일단 부등식 먼저. 부등식 먼저. 얘들아, 자, 그리고 한별. 들어봐, 잠깐만. 다시. 야, 모두 들어봐. 지금 한별이가 떠들지 좀 말고. 틈만 나면 장난치려고 그러고. 헤이, 이런 문제가 안 된대. 이런 문제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꼭한 문제씩 나오잖아. 무슨 얘기, 이런 문제들 어떤 얘기인지 알지, 얘들아? 이게 딱, 여기서는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물을 테니까 정리를 다 못하겠는 이유가 워낙 다양하죠. 그죠? 맞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졸라 열심히 설명을 했단다. 방학 때 네가 제대로 들었니? 자주 나오는 명제들도 이거 싹다 정리했고요. 이런 것들. 왜? 또 갖고 와야 돼, 이건. 질문을 딱 아예. 어떤 문제가 안 풀려요를 얘기를 해줘야 돼. 정확하게. 한별, 뭐가 안 되는지 얘기해 줘봐. 지금 62쪽, 63쪽에 대해서. 몇 번? 336부터 잠깐 볼게, 얘들아. 잠깐 보자. 이거 좀 해결해 주자.
아, 이게 이래 버리면 지금 이 내용 수업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건데. 봐봐, 일단. 헤이. 두 조건 A, B에 대해서 P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건 Q가 P에 포함돼야 돼요, 그죠? 하지만 P와 Q가 같으면 안 돼, 그지? 맞아요? 맞니? 그럼 1번부터 보자. P와 Q를 볼게. 그러니까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는 포함 관계에 관한 얘기고요. 잘 보이죠, 문제? 문제 잘 보이죠? 포함 관계에 관한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니? 돼요? 그럼 P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X는 2 또는 마이너스이죠? Q도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아니야? P와 Q가 같아서 안 되는 거죠. 네? 2번은 부등식은 빨리 뭐 하자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자. 되니? P가 1보다 크다고요. Q가 마일보다 크다고요. 됐어요? 이번엔 P가 Q에 포함되니까. 맞니? 충분 조건이 P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3번 같은 경우를 P는 X는 Y지. 맞니? Q는 X제곱은 Y제곱으로 같다는 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 Q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헤이, 들어봐.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보면, X, 그러니까, 들어봐. 이거 Y는 X라고 봐도 되죠? 아니? 이거 알려줬다고.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지. 아니? 이런 거 헷갈리면, 좌표평면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P가 말하고 있는 건 얘지. 맞니? Q가 말하고 있는 건 Y는 X도 있고, Y는 X도 있고, Y는 마이너스 X도 있죠. 맞니? 그럼 파란색이 빨간색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맞아?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P가 Q에 포함돼서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X, Y 두 개가 나와버리면 좌표평면에 그려버리라고. 알겠니? 네 번째. 절대값 나오면 우리 뭐 하라 그랬어? 제곱하라 그랬지. 절대값 또는 루트 나오면 제곱하라고. 아니?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y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같다는 건 양변을 제곱하면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2절대값 xy 플러스 y제곱 맞니? 그럼 이렇게 죽고요. 얘랑 얘랑 같다는 건 xy가 그러니까 절대값 xy가 그냥 나왔다는 건 이게 항상 0보다 커 났다는 얘기 아니야? 돼요? 그럼 p가 얘죠. q는 xy가 양수지. 누가 더 커? p가 더큰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죠. 돼? 5번 봐봐. p가 x는 음수이고 y는 양수래요. Q는 XY는 음수라는 거잖아. 아니? 이것도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발 좌표평면을 좀 이용해. P가 말하고 있는 건 X 음수면서 Y 양수라는 거잖아. 여기야. 그지? 되니? 근데 Q가 말하고 있는 건두개 부호 다르니까.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Q가 필요 조건이라서 틀린 거죠. 되니?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기술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몇 개를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했던 거, 너무 자주 나오는 건 거의 뭐 이제 암기하다시피 하라는 얘기가 없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다 들어. 별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첫 번째, 집합 간의 포함 관계로 볼 거야 되니?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은 반드시 수직선 이용할 거야. 오케이? 세 번째, 절대값 또는 루트가 나오면 제곱해서 확인할 거야. 아니? 네 번째, XY 모두 등장했을 때. 아니? 될까요? 그때는 좌표 평면을 좀 이용해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되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 저게 기본 라인이야.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걸 갖고 와야 돼, 이건. 아니, 왜냐면 뭔가를 정리해 줄 수가 없어. 내가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렇지 않겠냐? 야, 근데 이게 지금 또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다섯 번째가, 이게 집합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집합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명제 말고, 이 필요충분 조건 말고, 오케이? 집합 자체에서도 졸라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 맞아. 이거 니네 심화 수학 인간들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줬는데 저기 와갖고 이거 까먹어갖고 또 털렸다며? 모르지, 누가 털렸는지. A 합시와 B 합시가 같으면, 아니? 이러면, 일단 첫 번째, A는 B면 돼요. 맞니? 두 번째, 뭐여도 된다 그랬어? C에 퍼큐 너 뭐? 아니라고. 그치, 대칭차라고 저게. 아니,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다 까먹고 A, B가 있어, 얘들아. 잘 봐. A야.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요 얘기는 집합에서도 나오고 명제에서 나오고 되게 자주 나오고요. 아니, 실제 문제집에선 많이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겁나 좋아요. 꼭한 문제씩 껴서 나와. 잘 들어. 아까 오늘 지산 애들, 아, 그니까 저 뭐냐, 아빠 애들 지산고 거 작년 것도 풀어줬잖아, 했잖아. 거기서도 나왔어. 이걸 한번 덮고 와서. 오케이? 봐. 잘 들어. A합시와 B합시야. 아니? 아니? 그게 서로 뭐였대? 같았대. 그럼 A 입장에서 봐봐. 아니? A가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여기에 지금 얘는 포함돼, 그지? 아니? 근데 B합시에는 무조건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오른쪽에는, 내 왼쪽 입장에서 봐봐. B합시 오른쪽에는 무조건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B를 다 가져가니까. 합집하니까 다 가져가는 거 맞아? 아니? 됐어요? 근데 A는 여기를 안 갖고 있잖아. 그럼 C가 얘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반대로 B 입장에서 봐봐. B, A, 자, B 입장에서 왼쪽을 바라봐. 얘가 이 부분을 갖고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못 채워주지. B는 안 갖고 있고 A만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아니야? 그건 누가 채워줘야 돼? C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아니? 즉, C는 요 새끼와 요 새끼 두 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길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였다고. A 대칭차 B. 아니?
C가 갖고 있어야 돼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돼요? 한번 더. 잘 봐. A 교 C와 B 교 C가 같아요라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U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이번엔 봐봐. 교집합은 A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는 놈들이야. B 교 C는 마찬가지로 둘다 갖고 있는 놈이어야 되죠. 아니? 그러면 봐. 둘다 갖고 있는 놈이면 어쨌거나 A 교 C는요 A의 부분집합일 거야, 그지? A 안에만 있어야 될 거야, 그지? 아니? 되십니까? 봐. 근데 잘 봐. A 교 C에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이 포함됐어. 아니? 여기에 있는 새끼가 A 교 C에 있었어. A와 C가 동시에 갖고 있는 애가 저기에 있었어. 그럼 B 교 C에는 얘는 B의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B 중에 있는 놈들일 거잖아. 아니야? 이 새끼를 절대 못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면 안 돼, 그지? 여기도 있으면 안 돼, A 입장에서, 그지? 아니, 이번엔 C는 여기와 여기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지? 즉, 뭐야? 대칭차집합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되니? 자, 일단 첫 번째, 뭐는 맞아요? A는 B여도 돼요. 두 번째, A 대칭차 B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야. 너무 자주 나와서, 시험에서. 이 표현을. 잊지 말라고, 제발. 교 C는 공집합이어야 돼. 대칭차 집합에 있는 놈을 가져가선 안 돼, 그지? 나머지 영역은, 몰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상관없죠. 아니? 저기에만 조건이 가해진 거고, 그걸 이용해서 C의 뭐 원소의 개수, 뭐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할 거야. 알겠니? 알겠어? 다, 지금까지 얘기는 집합에서 주로 나한테 묻는 거야. 아니? 근데, 명제에서는 이렇게 물어. 얘면요, 그러니까 A는 B면요, A 합 C와 B 합 C는 같아요. 맞죠? 아니? 이건 참이죠. 대칭차집합을 C가 포함하면 이게 성립해요. 맞죠? 하지만 이쪽 얘가 얘입니다는 틀린 거죠. 왜? 이 상황도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교묘하게 물을 거라고 되게 쉬운 척 하면서 나한테 올 거야, 문제가. A 합 C와 B 합 C가 같으면 A는 B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맞다라고 해버리면 틀린다고. 왜? 이 밑에 상황도 있거든. 마찬가지로 예이면 예입니다라고도 얘기해도 틀리죠. 왜? A랑 B랑 같아도 되거든. A랑 B랑 같으면 굳이 이게 아니어도 되거든.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뭘 묻는지 알겠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말고도 지금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해서 집합에 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얘기 이 얘기가 나올 거야. 꼭 잊지 마, 얘는. 제발. 너무 자주 나와. 너무 중요해. 알겠지? 집합에서든 명제에서든. 알겠니? 자, 한번 더. 네. 네.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에. 그러니까 여기에 C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이걸 하나의 뭐 P라는 집합이라고 하자. P 교 C가 공집합이라는 건 맞니? 같은 말이 아까 뭐였어? P가 P이면 나 C다 그죠? 맞아? 즉 P가 C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같은 얘기였죠. 됐나? 이거 아까 했던 그치 그두 가지도 꼭 잊지 말고 알겠니?
됐죠? 봐봐. 여기 집합에 관해서도 나와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이두 문제 다 해보죠. 오른쪽 먼저 볼게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야. 이번엔 P가 Q에 포함돼야 돼. 아니? 하지만 P랑 Q랑은 달라야 되겠지. 아니? 자, P가 A는 B래요. 근데 A 교시는 B 교시랑 같대요. 그치? 얘는 지금 몇 가지 상황이었어? 두 가지였지. A는 B여도 되지만 대칭차집합과 교집합이 공집합이어도 됐죠, 시가. 됐니? 오른쪽은 두 가지 상황, 왼쪽은 한 가지 상황만.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지. 이건 맞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라는, 이게 나온다니까. 알겠니? 얘도 맞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잠깐만, 디귿은 될까? A차 C와 B차 C가 같았다? 그쵸. A교시의 여와 B교시의 여죠. 그러면 이 얘기나 사실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B여도 되지만 A 대칭차 B라고 할게 이걸. 되니? 되니? 예교시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어도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요? 좋아요. 저 표현. 저두 가지 표현. 교시, 합시. 되니? 야, 지금 한 김에 5번 맞는지 좀 봐줄래? 5번 P와 Q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혹은 필요 충분 조건 확인해 보세요. 아, 근데 이건 너무 쉽다. 피가 뭐죠? 얘가 충분이고, 얘가 필요죠. 맞지? 이거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피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야. 그리고 Q는 그대로 놓을게요. A가 B합시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러면 P와 Q는 필요 조건인, 그러니까 아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뭔지 혹은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인지. 틀려도 되냐고? P가 필요. 잠깐만. 일단, 잠깐. 가인은 얘가 필요라 그랬고요. 그럼 얘는 충분이겠네요. 동거는 필요 충분이라 그랬어요. 서로 같은 얘기다. 자, 지금 방금 하나 알게 된 사실.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은 가인이보다 동건이를 더 신뢰하고 있군요. 아, 자기 자신보다 동건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잠깐만. 하지만 미안하지만 둘다 틀렸어. 왜냐면, 지금 P가, 얘들아, P가 말하고 있는 게, B, C가 있었을 때, 얘들아, P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A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또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죠. 아니, B 또는 C에 들어가면 둘다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맞아? 이게 P 상황이야? 아니, Q 상황은 미안하지만 은행 관련이? 은행 문제가 뭐야? 네. 그러니까 A 또는 B에 들어간다면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둘 다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A가 B 합시에 포함되죠. 이거 되죠? 이러면 얘가 만족되는 것 같죠? 이 상황도 이걸 만족하는 것 같죠? 이 상황도 이걸 만족하는 거 맞아요? 아니? 맞아? 이것도 있죠. A가 B에 포함돼? A가 B에 포함되니? 아니지. A가 C에도 포함 안 되죠. 하지만 B 합 C에 포함될 수 있죠. 저 그림은. 그러니까 Q가 더 많은 상황을 갖고 있으니까. Q가 필요해요. P가 충분히고. 알겠니? 아,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헷갈려하는 문제라서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그지? 아, 네가 생각했던 문제랑 되십니까? 야, 이 상황도 이거 지금 5번 말고 6번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꺼낸 김에 이 한번 해볼까요? 1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PQ를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인지 한번 하나씩 봅시다. 1번은 어떻게 될까요? P가 필요, Q가 충분. 왜냐하면 여기가 A-B, A+B가 돼서, 아니, 여기서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가 되지만, 여기는요, 인수분해함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아니, 얘는 0이지만 얘는 실수일 땐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허근을 가지거든요. 허근을 가져서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절대부등식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아니,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4분의 1B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여기를. 그럼 A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은, 아니,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인 순간은 A는 B는 0일 수밖에 없지. 왜 얘가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이미 여기에 들어있잖아. 아니, 그 상황을 제외하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는 요한 상황밖에 못 담아요. A는 B인 상황. 아니? 그러니까 1번은 니가 힐, 니가 충 됐어요? 아니? 이거 아까 봤었지? 제곱해서 봤더니 AB가 0보다 커 나타나야 된다는 거. 방금 봤잖아, 아까. 그지? 아니? 양변 제곱해서 절대값이 그지? 벗겨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필요 충분이죠. 됐어요? 절대값은 뭐 하기로 했다? 제곱하기로 했다, 그지? 그래서 절대값과 제곱은 분명히 같아요. 알겠니? 그럼 그러니까 양변, P에 양변 제곱하면 A제곱은 B제곱 되잖아. 같은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네들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됐나요? 얘는 XY가 0보다 큰 거죠.
같아도 되죠. 되니? 될까? 그 4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엑스와이가 0보다 커 같은 게 일단은 0인 상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상황이죠. 됐어요? 그리고 Q는 이렇게니까 2범이죠. 됐어요? 니가 충분, 니가 필요라는 거죠. 되십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5번인 것 같네요, 그죠? 아니? 근데 그보다는 유액이고. 되니? 야, 그리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좀 시간 내서 필요 충분 조건은 날 잡아서 좀 시간 좀 내서 저 뭐냐 직접 고민해 보시면 하루 날 잡고 고민하면 그다음부터 보여요. 좀 그러니까 한번 쭉 이것만 이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알겠지? 한번 고민하고 이게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때 이제 편해져요. 알겠니? 이게 기술적인 얘기라서 그래요, 사실. 될까? 야. 부등식, 오늘 하는 얘기로, 부등식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옵시다. 뭘 해줘야 돼? 네, 질문해주세요. 11페이지에. 응? 같이 좀 볼까요? 66번, 67번. 두 개. 그치, 질문 좀 해야 돼, 여기는. 자, 예이면, 예이다야. 아니? 그 말은 여기에 해집합이, 여기에 해집합 안에 포함돼야 돼요. 그죠? 맞아? 야. 그럼 봐, 얘들아.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2가 0보다 작다야. 이면 x제곱 플러스 x-2가 0보다 작다야. 생각해보면 본거다. 맞지? 봐. 이게 음수라는 건식두 개의 곱이잖아. 이게 양수 음수일 수 있고요. 혹은 음수 양수일. 원래는 지금 왼쪽이 더커 보였잖아. 아니? 근데 얘면 얘만 허락하겠다는 건이 상황만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뿔마였던 얘기 아닐까? 이것만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은 x가 뭐든 얘가 항상 양수였기 때문에 아니 이 밑에를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닐까? 이게 성립 자체가 안 했다는 건 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면 얘가 x 값이 뭐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판별식 D가 m제곱 빼기 네? 네. 아, 한번 해볼게요. 나도 지금 1번밖에 안 봐서. 그럼 여기서 일단 m은 0부터 4까지 맞나요? 아, 근데 이번엔 여기야. 이렇게를 가야 돼. 맞냐? 근데 잠깐만. 아닐 것 같은데? 2번은요. 잘 봐. x제곱 플러스 x-2가 음수이면, 아니,
X제곱, 아. 이렇다는 거잖아. 얘 이면이죠. 얘 이다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건 맞지? 맞아? 맞니? 그러면 이거 여기 알파 베타였다 합시다. 됐어요? 요 범위를 얘가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뿔마랑 마뿔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이 상황을 보면 얘 2고 얘는 플러스이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 되니? 그럼 얘는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됐을 거야, 그지? 근데 얘는 플러스야, 그지? 되니? 얘가 이렇게 있을 텐데 몰라? 됐어? 얘가 만약에 헤이 잘 들어 이러면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방금처럼 이렇게 생겼으면요 되니? 잠깐만 이어폰이 이렇게 생겼으면 돼요. 맞죠? 되니? 근데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일단 뭐냐면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플러스인 상황이죠. 그럼 이러면 즉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만약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몰라요, 나도. 만약에 이렇게 됐어. 되니? 이 상황이야. 이 새끼의 근이 뭐 감마 델타가 있었겠지. 그럼 감마보다 작다 또는 델타보다 크다가 있지. 맞니? 그것과 얘의 교집합이 얘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겨도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얘가 됐어? 혹은 아니면 이래 되는 거죠. 이래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말은 서로 다른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쓰리 스텝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 지금 헤이, 다시 정리해줄게. 들어봐. 동건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번과 2번은 사실 값은 같은, 그러니까 답은 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했어. 됐니? 됐어? 왜냐면 얘이면 얘이려면 이게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맞니? 근데 얘는 얘가 항상 플러스여야 되지만 되니? 얘는 얘가 플러스인 범위가 얘 플러스인 범위가 얘를 포함하면 돼요. 그치? 꼭 얘가 전체가 모두 얘가 항상 양수일 필요가 없단 얘기야. 이해가? 맞니? 될까요? 그쵸. 근데 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게다가. 될까? 돼?
그러니까 다시 이거 좀 자세하게 봅시다. 이 문제 2번만 볼게요. 아까 1번 봤으니까. 보니 이게 여기 역부터 쓸게. x제곱 플러스 x-2가 0보다 작으면, 아니,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2가 0보다 작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이거 음수고 이게 양수라는 얘기잖아. 맞니? 그러면 이게 음수인 범위가 이렇게 있을 텐데, 되니?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하면 5니까, 그지? 2분의 마일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여기가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5란 말이야. 되겠니? 될까요? 이걸 얘가 인수분해가 됐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해. 2랑 마일로 되죠. 이게 그러면 마이와 일 사이 맞죠? 얘 근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2차가 이렇게 생기면, 오케이? 즉, m제곱 마이너스 4m이 음수면 오케이야, 그지? 그럼 일단 m은 0과 4 사이면 돼요. 두 번째, 만약 이렇게 접했다면, m은 0 또는 m은 4였으면, 되니? m이 0이었으면 x제곱이지. 0만 빼고 다 되는 거지. 0만 빼고 다 되는데, 여기 또는 여기인데, 이게 포함하지 않죠. 왜? 0을 얘는 안 갖고 있으니까. 넣으면 안 돼, 그지? 돼? 됐어? 이게 4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 맞니? 그럼 이게 2였단 말이야. 2가 아니면 되는데, 얘 또는 얘니까 이건 돼요, 그죠? 넌 m은 4도 가져가, 그지? 돼? 되니? 세 번째, 이렇게 있었다면, 즉 m이 0보다 작다 또는 m이 4보다 큰 상황이었으면 두 근이 있을 텐데, 그두 근은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m제곱 마이너스 4m 됐어요. 여기가 2분의 m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m이었을 거고, 여기가 2분의 m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4m이었겠, m제곱 마이너스 4m이었겠죠. 되니? 됐어요? 이게 지금 요 범위 아니면 요 범위잖아. 되니? 그러면 이 상황이어야 돼. 마이 1이 있을 때 2분의 m 빼기 루트 mj 마이너스 아 2분의 m 빼기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m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죠? 이 바깥에도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뭐가? 2분의 m 빼기 루트 m제곱 마이너스 4m 되니? 됐어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생각해봐, 봐봐. 아,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2죠? 넘어가면 2-m이에요. 되니? 맞죠? 됐죠? 그럼 양변을 제곱할 건데,
되니? 제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니? 왜냐면 얘 음수거든. 될까요? 얘도 아 그죠? 됐어? m이 0보 잠깐만 m이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보자. m이 0보다 작아 맞니? m이 0보다 작으면 m제곱 마이너스 4m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잖아. 0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지. 얘가 양수인데 얘 음수가 되죠. 맞니? 됐어요? 근데 잘 봐. 얘는 음수야. 근데 m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네. 이 상황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거 탈락. 됐어요? 혹은 아니면 마이와 1 있고요. 이번엔 큰 놈이 즉 2분의 m 플러스 루트 m제곱 빼기 4m 이러면 되죠. 돼요? 되겠니? 근데 이럴 수가 있나? 야, 얘 봐봐. 4보다 크면 m이 4보다 큰 상황이었으면 이건 말이 안 돼. 왜 양수고 양수잖아. 안 돼요. 음수면 얘가 0보다 작은 m이 0보다 작은 놈이었으면. 봐. 이때를 한번 봅시다. m이 음수였어요. 그럼 2분의 m 플러스 루트 m제곱 빼기 4m. 마이보다 작은 거 됐어요? 넘어가면 이게 마사보다 작은 거 됐어요? 되니?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m이 0보다 작을 때야? 어쨌거나 얘는 양수였죠? 맞니? 얘는 뭐가 되죠? m이? 그럼 또 나눠야겠네요. 이럴 때로. 이 상황이면 안 돼요, 그죠? 맞죠? 되니? 이 상황이면 얘가 플러스죠. 얘도 일단 플러스지. 제곱하면. 둘다 양수였으니까 제곱해도 똑같이 부도만 그대로죠. 맞니? 죽죠? 12m, 16m은 3분의 4보다 큰데, 아까 m은 0보다 작았잖아. 이쪽도 엔드. 네? 아, 마16이야? 그럼, 근데 마사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마사보다 작은 상황이었잖아. 엔딩이죠. 이쪽도 안 되죠, 어쨌거나. 되니? 그러니까 m은 4 하나만 건지는 거지. 어쨌거나 다른 거죠. 역은. 되겠니? 이해가? 얘 범위는 뭐였다고? m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라는 거지. 오케이? 야, 일단 마무리 좀 합시다.